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읽기만 해도, 이 시편 91편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 말씀이죠. 실제로 지난 한 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와 회복이 있더군요. 둘째, 읽기만 해도 우린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읽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은요, 제가 이 시편 91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 한 성도님의 격려 카드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고마운 카드였어요. 성도님들 제대로 지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회중도 없이 제가 지금 카메라만 보고 설교해야 하는 이 고충, 그것을 위로하시고 힘내라는 응원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글 속에 본인께서 요즘 이 시편 91편 묵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 91편에는요,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 전염병이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요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지금 불안도 지금 엄습해오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일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말이죠.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이 없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 이 두 말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여러분께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주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가 두려울 수도 반대로 평안할 수도 있는 그 이유는 세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안 계시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건 바로 이 바이러스와 함께 더 빨리 퍼져나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입니다. 우린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하죠.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 그 두려움을 지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1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강해라기보다는 묵상 설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용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부디 여러분께서 지금 혹여라도 갖고 계신 그 모든 두려움 다 떨쳐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죠. 시편 91편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예,
트릭 퀘스천이었습니다. 제목이 없죠.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작자 미상의 노래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쓰여졌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시편 91편의 주제를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보호의 축복, 이것을 주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시편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지, 왜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바로 본문을 한번 보죠. 3절, 6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까지 읽어볼까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아까 이 3절의 말씀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urely he will sav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너를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6절의 말씀, 이 유월절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을 때 특별히 이 마지막 열 번째 그 재앙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 징계 어떤 것이 와도 천명이 혹은 만명이 주위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그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인은 확신을 갖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11절 12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11절 12절 붙들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특별히 확진자들 일선에서 도우시는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약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천사들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아니 바이러스에 조금도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의 말씀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요. 중요한 질문. 누가 하나님의 이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는가 말입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 215-476-0330. 예, 우리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어딘가 또 이렇게 한참 또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하십니까? 예, 911이잖아요. 어린아이도 다 아는 번호잖아요. 여기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911, 911, 응급전화, 이머전시 콜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위급할 때 어디로 연락할까? 어디로 피할까? 그럴 때 이 911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여러분 거기가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이 1, 2절의 말씀을 9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거든요.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을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은 사람들이 화, 재앙, 전염병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 교회 다 아니고 집.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집에서만 머물라는 이 자택 대기 명령, 이 stay at home, 이 명령을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죠. 여러분 밖에 나가 쏘다니면 위험하다고 집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몰려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쳐올 때 가정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는 게 오히려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집도 가정도 안전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9.11을 보세요. 9.11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존자 엘리온, 전능자 샤다이,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해주실 것인가? 누가 이 은혜를 누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들인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보호의 약속, 그 모습 말입니다. 특별히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친히 직접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14절의 그 남은 부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여기 말씀처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쇼아크라고 하는데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걸 말해요. 마치 자석이 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난관, 이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돈이나 사람 권력에 붙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무슨 약 그런 중독 그것에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애착을 갖고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미도 되죠. 왜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가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늘날로 쉽게 풀면 이거예요. 남이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걸린 감기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남의 걱정이 아무리 커도요, 나한테 관계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거든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훈,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시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기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선거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 때마다 이 후보자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막 남발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어떤 후보자가 이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이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동네는 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 그러면 제가 강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약, 그게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헛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공약하신 말씀들, 여기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은요, 절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요, 이 말씀들은 꼭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기 말씀대로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드높여주는 그 은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한번 보죠. 15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이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기도를 쉬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죽는 거 걱정하시죠? 기도를 쉬시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그 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듯이요, 성도들은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양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찬양하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제가 솔직히 나누면요,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매일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매일 저녁이요.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두 발로 뛰어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도약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기도의 자리로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더 이상 뭐 기도해라 잔소리 안 하고 설교 안 해도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시면 알아서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죠. 고난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지금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낙망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 15절 하반절 그리고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내가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세요.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가족 중에도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그런 가족이 있다네요. 들어보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네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두 명이랍니다. 누굴까요? 하와, 아담의 아내 하와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랍니다. 왜요? 이유는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고 마리아는요?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예. 여러분 우스개 소리입니다. 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혹여라도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님 교우 중에 이런 관계가 이런 사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 약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가 하면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도록 해주신다고 하죠. 장수,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세상의 3대 거짓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 미치고 판다는 장사하는 말, 그리고 노인이 나는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 귀한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님들은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그분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것. 비단 오래 살게 해준다는 얘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보호, 그것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나는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당장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전염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시카고에서 섬기던 한 그 성도님 그래서 지금 확진자로 판명돼서 너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실한 분도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 읽으면서 분명 우리는 읽기만 해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설교자가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부적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미신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위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를요, 세속적이고 이 현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여러분들의 돈, 재산, 건강 이런 것만을 지켜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편 91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적인 그 교훈,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의 그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요.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참된 의미는요, 비록 우리가 병들 때라도, 사업이 망하더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이처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재산,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체, 내 울타리만을 지키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 그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지키기 위해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 지전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의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두려움 다 떨쳐내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그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365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매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의지함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힘을 모을 때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두려움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보험 있으세요? 네. 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뭐 상해보험, 생명보험. 뭐 사실 보험이 종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보험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보험을 들고 싶다면 여기 시편 91편에 기록된 하나님 보험을 들라고요. 여러분 어떤 보험이든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사실입니다. 이 안에요 모든 보험 정말 보험이 수두룩합니다. 저런 91편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보호책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계신지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계신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 계시냔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거처 안에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내 안에 거하라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가 하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연합한 자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 들어보셨죠? 코리 텐 붐 여사의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라는 그 책, 그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님께 100% 속하게 되면 주님이 당신을 100% 책임져 주신다. 세계대전 중 한밤중에 독일군과 연합군 간의 전투가 시작됐을 때 나는 내 방에 누워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너 부엌에서 언니가 일을 하는 소리를 들렸다. 나도 내려가야겠다. 언니랑 차나 한잔해야지. 너무 시끄러워서 어차피 잠은 못 자겠어. 그런데 방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수류탄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언니는 말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만약은 없어. 그 말이 내게 정말 큰 위로가 됐다. 주님은 그분의 눈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밤낮으로 평안하다,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시편 91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결단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 시편 91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공포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과 그리고 지금 열방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